저는 북한에서 97년도에 먹고 살려고 탈북했던 사람입니다. 22살이었는데 대학도 금방 졸업하고 당연히 이제 직업도 찾아야 되고 뭐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북한 상황은 뭐 굶어 죽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 옛날에는 한 번씩 이렇게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다 말 못 하겠어요. 그 굶어 죽은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굶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병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 알톤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강한 사람이 온 가족이 이렇게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누가 뭐 굶어 죽었단 말 하지 말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요. 정말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풍족한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에서 정말 여기 와서 제가 대접장을 받았거든요. 미국 사람들 뭘 많이 먹더라고요. 음식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정말 배부른 땅에서 굶어 죽는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북한에서 굶어 죽은 집을 가보면 가구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이불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만큼 다 살고 정말 봄철에는 풀뜯 없고 여름철에는 나무 껍질 먹고 가을철에는 뭐 그 이삭주서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 수년을 영양실조 걸린 태로 걸려 있다가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단순히 몇 끼 굶었을 때 배고픔 우리가 뭐 그 금식할 때 배고픔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못 먹다 보면요, 사람 의식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빨리 내게 자동적으로 내 입에 먼저 생각이 나요. 내 자녀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나의 의지보다 나의 간절함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 내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피해자가 되겠죠. 아이들,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굶어 죽고 아이들이 또 정말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이 나라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나라는 무너져 가는데 그들의 사상은 꽉 붙잡고 있어요. 주민들은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스러운데 사상만큼은 틀어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스스로 나가서 벌어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일터로 나오라. 왜냐 일자리에 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자리에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감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그 나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고 그런 속에서 여기저기서 굶어 죽을 때 아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그때 뭐 나라에 대해서 의심했다기보다 저 강 건너편에 중국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면서 넘었어요. 만약에 그런 굶주림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강을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그 당시 여유분이 한 3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여유분이 감자나 썩은 감자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만 있어도 나는 탈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하는데 기차가 잘 안 다니는 북한에서 한 번씩 기차 올 때마다 사람 위에 사람, 지붕, 겨울인데 지붕에 가득 매달려서 다녔으니까요. 그러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 안에서 깔려 죽는 사람도 많고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북한을 생각하면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 떠올라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22살에 탈북하고 이제는 북한을 또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해외에서 살았거든요. 중국에서 살고 중국에서 15년, 대한민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북한에서 살았던 그 기억 그리고 특별히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 속에 남겨져 있던 그 아픔은 도무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갈수록 북한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슴 아프고 더욱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넘어와서 사실은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중국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불법 이민자도 돈을 벌고 자기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 좋은 회사에는 신분증인쇄에 들어가고 그런 회사에서 경찰이 체포하면 그 회사가 벌금을 내야 돼요. 하니까 우리를 데려다 쓰는 사람은 정말 이제는 경찰이 와도 벌금 낼 돈도 없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뭐 망할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를 데려다 일을 쓰다 보니까 장부는 늘어나는데 현금은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또한 1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 남한 교회에서 파견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중국에 어느 모 초에 가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나가도 돈도 벌 수도 없고 신분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성경 읽어보자. 우리를 잡고 선교사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동족들을 살려주시고라고 할때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동족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배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배가 나오고 체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기부인 줄 알았어요. 안기부가 간부, 북한에서는 이 간부 아니면 배가 나오는 일이 없으니까 분명히 뭐 좋은 뭐 이렇게 뒤에 뭐가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거기 남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읽혀지지도 않고 뭐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나라는 도대체 뭔가 해서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어느 날인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동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저 동족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해서 가족들을 챙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가족도 돌볼 수 없는 나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제가 처음으로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은 내 가족을 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이름이 김권능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요. 이름이 왜 그렇게 교만한 이름인지.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북한을 위해서 죽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땅에서는 몰라도 탈북자로서 예수 믿는다는 건곧 죽을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무조건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 우리 인사였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순교사의 이름을 가져다가 누구는 조만식, 주기철, 조금 저보다 빨리 와서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좋은 이름 다 가져갔어요. 예, 뭐 칼빈, 요한도 다 가져가고 하나 남은 거 보니까 최건농 목사님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김건농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 죽으려고 사실은 그런 이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면, 과거에는 처음에 탈북을 했을 때 국경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탈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옥수수를 돼지를 주고 있어요. 이강 하나 사이에 두고 그리고 도시에 용길시라고 하는 그 연변에 큰 도시 연변 주에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2월달 겨울인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겨울에 메서 화수구를 막 퍼내는 거예요. 하수구를 퍼내서 또 이게 시내다 이렇게 막 퍼내는 거 보니까 몽땅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강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 부스럭지 하나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노인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풍족하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어느 날부터 우리가 속았구나 깨닫는 순간 증오심이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총만 있다면 저 북한에다 막 쏘고 막그 공격하고 싶군 막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증오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저는 계속 가는 곳마다 그래요. 복음통일, 복음통일만이 우리 남과 북이 살 길이다라고. 왜냐하면요, 만약에 옛날에 나와 같은 사람이 북한의 군대 생활을 10년씩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속았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북한은 통일이 되는 순간 또다시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례를 우리 잘 보죠. 이라크에 사다무 죽었다고 해서 민주화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악한 놈들이 IS 같은 놈들이 생겨요. 그것은 사다무에서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그 증오심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리비아 카다피 죽어도 뭐 민주화되는 거 잘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야 저 땅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 함께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그래요. 한국교회 가서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있다. 우리가 그 복음통일의 가장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다. 뭐 제도, 돈, 뭐 그런 것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6월 6일 날 우리가 그 범민족 연합통일대축제라고 해서 그 우리 한국의 현충일이죠.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통일연합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김건 목사님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를 오라고 막 티켓을 보내주시고 이래서 막 전화를 통화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사랑도 느껴지고 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와서 또 오히려 도전받고 힘받고 가는데 이제 가자마자 또 그 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유튜브로도 생방송이 될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3만 4천 명이 와 있거든요. 한데 3만 4천 명이 와서 살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두 배가 높아요. 왜 빵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왜 죽을까요? 바로 그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과 그 동안 겪었던 트라우마와 아픔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축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과 동시에 통일을 이끌어 가야 될 사명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좀 우리 탈북민들에게 부여하고 싶어서 이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함께 믿었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저 땅은 우리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일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파송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하고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일하다가 체포돼서 강제적으로 북송돼서 북한에 끌려나가 순교당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 중에는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가 22살 저에게 와서 공부해 받은 친구예요. 그리고 저하고 또 함께 했던 분 중에 순교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59세예요. 그런 분들이 다 북한에 끌려나갔을 때 원래는 생명을 보존하고자 강을 넘었던 사람들인데 북한에 끌려가서 교회 가서 밥만 먹으려고 구걸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하면 말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 말 한마디를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순교라는 것은 참 어울리지는 말 같지 않아요. 오히려 순교라는 말 하면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행동이나 어떤 의지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순교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정체성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너무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어도 사니까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갈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친구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의 아픔도 많았어요. 가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갈 수가 있겠는데 보내는 사람은 잘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살리고 싶잖아요. 젊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체포돼서 저 공안에 잡혀있으면 제가 그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잘 수도 없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눕는 게 죄책스러워서. 그래서 바깥에서 자고 혹시라도 거기서 나올까봐 그 주변에 빙글빙글 돌면서 정말 아픔의 시간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 북한을 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야 됩니까? 막 원망했던 적도 많아요. 그러다가 뭐 한 번 저는 강제적으로 북송당해서 정말 죽음의 고비도 넘고 그 가운데 뭐 저희 아내가 강제 임신 8개월 만에 강제 낙태에 당하는 그 고통도 겪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선 살아 돌아왔지만 또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 탈북민들을 복음 전하고 구출 활동을 하다가 2002년도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12년 재판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게 됐어요. 중국 감옥에 끌려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보위부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보위부 그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국 가다가 체포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순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자리를 피하게 하신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체포되니까 마음은 조금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순교다. 우리 친구들 간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판결을 12년 받았어요. 판결문을 받고 저는 보통 감옥에서 판결 받으면 너는 북송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판결문 받고 북한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 끌려나가서 판결문을 받고 12년 하고 판결문 받고 감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봐요. 긴장해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12년 받았습니다. 와 잘 됐네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왜냐하면 12년은 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12년 받은 거는 같아요. 결국은 북한으로 끌려나가면 죽을 사람이 최소한 중국 감옥에서 12년 사는 거잖아요. 하니까 박수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감옥의 전통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제 주머니 털어서 맛있는 거 사서 나눠줘야 돼요. 그 감옥에서 보통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이 항소해서 무기 도용으로 떨어지면은 막 축하해주고 또 맛있는 거 사서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축제를 하고 12년 더 사는 조건으로 감옥에 끌려갔어요. 근데 12년이라는 것이 내가 12년 후에는 여전히 북한으로 나가야 돼요. 북한 사람으로 잡혔으니까. 근데 감옥에 끌려가면 얼마 남았냐라고 물어봐요. 언제 들어왔냐 잘 물어 안 봅니다. 언제 들어왔냐는 아픔이고 얼마 남았냐는 희망이기 때문에 감방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혹시라도 들어가시면 그렇게 물어보시면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들어왔냐면 실례예요. 얼마 남았냐 하는데 나는 얼마 남았냐가 없어요. 이게 얼마 남았냐 후에는 북한에 끌려가야 되니까 가면 또 정치범 수용소 가거나 처형당해야 되니까 잠시 보류됐을 뿐이에요. 참 그런 가운데 저는 감옥생활 10년을 하는데 갈등도 많고 힘들죠. 차라리 끌려갔으면 편할 텐데 감옥에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머리를 빡빡 15일에 한 번씩 빡빡 깎고 강제 노역에 참여하고 좁은 감방에서 여름에는 더웠고 숨이 안 나가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겨울에는 문 꼭꼭 닫아놓으니까 이게 그 사람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빼곡한 감방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때 제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곳에 들어왔는데 중국 경찰들도 알고 중국의 다른 수감생들도 다 저를 알고 있는데 제가 끌려나가는 길에 혹시 내가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그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형기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여지면 떳떳하게 이렇게 나갈까. 왜냐하면 제가 사형수들 끌려나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사형수들이 중국에는 사형 많이 집행합니다. 근데 사형수들 끌려나갈 때는요 아무리 사회에서 멋스럽게 살아도요 다리가 풀려요. 퍽퍽 꺾여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뭐 장사가 없습니다. 옆에서 다 경찰들이 질질 끌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벌기 위해서 담배 달라고 그래요. 담배. 그러면 담배 물려주고 필 시간도 안 줘요. 입에다 물려주고 불 붙여주고 끌고 나가요. 오히려 막 이렇게 나름대로 멋있게 보이려고 웃잖아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얼굴이 창백하고 그 두려움이 가득해서 다리가 푹 팔려진 모습으로 강제적으로 웃어 보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애처로워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제가 내가 끌려 나갈 때 그런 모습일까 봐 늘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어요. 꿈에도 한번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천국이 안 보여주시네요. 예?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 한국에서 어떤 그 분이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감방에. 근데 이분은 그 스님이었대요. 과거에. 근데 그 거기 있던 탈북자가 내가 가면 죽는 거 아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일 갔다 오는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형님 하고 불러요. 그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기 지금 한국 사람한테 스님이었는데 자기 손금 보고 관상 보도 이렇게 내 인생 다 맞췄어. 형님도 한번 와서 보 이래 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스님은 알고 있다니까 참 이게 갈등이 되더라. 참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참 그런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다 돼서 2년 4개월 감형받고 이젠 다 때가 됐어요. 12월 18일이 제 형기 만기예요. 만기인데 12월 20일이야. 근데 12월 18일이 제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있는데 경찰들이 불러서 나갔더니 저를 처벌방에 데리고 가서 홀딱 벗겨서 헝무니 보고 입안에 귀 다 봐. 뭘 훔쳐놓은 게 있는가. 그 키나 뭐 이런 걸 훔쳐놓은, 감춰놓은 게 있는 거고. 그래놓고 다시 다 옷을 입히고 꽁꽁 발과 손 다 묶어서 그 뭐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아직까지 하루 남았는데 왜 이렇게 벌써 해놓느냐 했더니 너 북한에 나가면 죽는다며. 괜히 네가 죽거나 도망치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면 우리가 그 시끄럽다는 거야. 그러면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동안 12여 년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 통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끌려매서 하루 앞당겨서 19일 날 비밀내로 또 새벽 4시에 차가 돼가지고 저를 강제적으로 북송시켜. 그날엔 뭐 새까마니까 뭐 비몽사몽간이니까 뭐 제대로 잘 걸어오긴 왔 것 같아요. 제절로 걸어와서 차에 타서 방향을 보니까 북한 쪽으로 쫙 향하고 있어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바깥에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한동안 기대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 비밀내로 끌고 나가는 걸 보니까 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북한에 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마음 다 비우고 내려오는데 그 장춘에서부터 그 도문시까지 오는 데가 한 450km입니다. 새벽 4시에 떠나면 보통 정상적으로 가면은 한 뭐 10시, 10시 반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근데 그날따라 날이 엄청 추우니까 이게 그 처음에 출발하는데 더운 바람에 찬 바람 다 해도 바깥으로 이렇게 안으로 안개처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마른 걸리로 한참 닦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하니까 한 11시 반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간부들 대기 그 무서던 사람들은 다 없고 이제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또 이렇게 끌려서 밥 먹으러 나오고 있는데 다시 전화 왔어요. 돌아와라. 간부들이 왔다. 그래서 돌아갔더니 뭐 차라리 잘 됐다. 야, 이 사람을 북송시키고 우리가 편하게 먹자. 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사복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쭉 서서 저를 사무실에다 들여놓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서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다가 보고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안 받는데요. 왜 안 받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위에서 노발대발하는 거 어제까지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왜 안 받는 거냐. 분명히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일단은 대기하라. 절대로 이 사람 놔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문자 온 걸 보여주는데 당적 임무를 무조건 수행해라. 공산당의 이름으로 막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2011년 12월 19일 북한 시간으로 낮 12시
김정일이가 죽었다는 보도를 그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갑자기 변방이 소란스러워 됐어요.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다고 변방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북한의 국경은 문이 닫혔어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그날 저녁에는 호텔에 끌려가서 자다가 다음 날에는 또 다시 공항국에 끌려가서 3개월 동안 또 다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공안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2012년 3월 16일 날에 그 국적 불명자로 해서 거기서 풀려나게 됐어요. 중국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전화가 와요. 영사관에서 여권 사진 보내라 찍어서 보냈더니 저한테다가 임시 여권을 보내줬어요. 중국에서 제가 007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 제 여권 번호가 00000이에요. 없어요. 번호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공항국에 갔습니다. 한국 가겠다고 했더니 뺐더라고요. 이걸로 네가 대한민국에 가면 우리가 네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다리라 해놓고 자신들이 통행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012년 4월 17일 날 저를 데리고 그 공항까지 연길공항까지 와서 영사관에서도 영사님이 나오고 공항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제일 뒷자리에 또 정부에서 마련해 준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역사가 지나면 이제 중국 공안국 저희가 나올 때 중국 공안이 굴더라고요. 이 중국 공안에 교과서에 네 사건이 올랐다 하니까 사례의 집에 올라간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사례 집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소리를 말 못하고 이렇게 뭐 밖에서 찍으면 원래 이렇게 찍어도 내보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난 코로나 시작되실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들 힘든데 이제는 시간도 다 지났는데 이거 간증으로 이렇게 올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뭐 찍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공항에서 마지막 그 비행기가 이렇게 쭉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북송되고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100년 후에 한다면 지금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년 후, 200년 후에 북한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인류가 진보해서 만들어낸 결과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하신다면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막 그러다가 감옥 간 거 아닙니까, 제가? 감옥 가서도 하나님 벌이 뭐 안 믿으려고 했던 적도 많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주신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북한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북한은 하나님이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흘린 땅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저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영접하는 그 거룩한 땅이 될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속화돼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저 북한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 형제들 중에는 그 가족들이 있는데 끌려나간 분들이 많거든요. 그 순교자들의 그 피와 그 가족들의 눈물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연합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갔을 때 불렀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광야에서. 그런데 신학자들은 압살롬을 피해서 갔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쫓는 적들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고백을 했어요. 북한의 그 열악한 상황에서 북한이 무너지거나 북한이 바뀌는 것보다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을 것만 먹으려 갔다가 잡혔습니다 라고 하면 살려줄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게 이 나라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